가져가세요. 땡큐 애니멀 싱글.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아, 오늘 성접 창단은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대장님, 네, 박효신님의 노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온 지는 좀 한참 됐습니다만은, 박효신님의 대표곡들 중에서 항상 손꼽히는 그런 곡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추억은 사랑을 닮아입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박효신님 너무 잘생겨가지고 지금, 아 지금 제 얼굴 나오는 게 좀 좋겠네. 아 뭐야 박효신 왜 잘생겼어. 예, 갑자기 제 얼굴 나오니까 웬 조형남이 띠용 하고 나타난 듯한 느낌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자, 추억은 사랑아 닮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파트고요. 그제가 보내요. 창법 바뀌기 전이야. 박효신님은 창법이 총 3번 바뀌었어요. 처음에 데뷔 때 약간 소몰이라고 불리던 그 창법, 그 다음에 4.5집이었나? 4집이었나? 그때부터 이렇게 조금 힘을 빼면서 요의 앨범부터 과도기를 좀 겪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 그 야생아 앨범 나오면서 완벽하게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정말 완성형이에요. 김나박이 중에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 이렇게 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박효신이 가장 완벽에 가까운 보컬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정말 김나박이 다 대단하고 저는 그 중에서 나얼을 정말 좋아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약간 기량이 떨어지신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박효신은 점점 더 올라갔죠. 오히려 기량이 뮤지컬 쪽에서도 진짜 엄청난 활약을 하셨고. 자, 갈게요. 쟁이님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장난스러워서 이게 진짜 처음이 중요한데. 네. 쟁이님이 지금 장난치실 것 같다고. 쟁이님 제가 노래 안 듣고 싶네요. 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아, 싫어요. 아, 왜요? 아니, 보통 이런 목소리 노래를 잘할 수가 없는 목소리래요. 자, 저스티스 형님. 그대가 부네요. 오. 내 가슴 안에 그대라는 바람이 언제나 내게 그랬듯이 내 맘은 들어놓고 추억이라는 정만 남기고 달아나줘. 오, 너무 좋은데요? 네, 약간 박효신님 많이 따라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듣기 좋으면 그만이지 뭐. 이게 모창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소화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모창은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소리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모창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진만님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부네요. 내 가슴. 아 잠깐만요. 내가 이거 약간 뽕필라거든요. 네네. 그대가 부네요. 내 가슴 안에 그대라는. 부드럽게 불러야 되는데 내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대가 부네요. 내 가슴 안에 그대라는. 너무 이게 너무 느낌이 없어. 이게 좀 너무 지금 김진만님이 박효신님 창법을 너무 인위적으로 따라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좀 거슬리네요. 위에 부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언제나 거기부터요. 시작. 언제나 내게 그랬듯이 내 맘은 들어놓고 추억이라는 정만 남기고. 아 근데 너무 따라하지. 남기고 약간 이런 느낌. 박효신님의 발음은 따라하는데 소리는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 저스티스 형님은 좀 약간 소리도 약간 비스무리하게 냈거든요. 그래서 듣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건 너무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깝습니다. 추워요님.
야 용띠요. 아 꺼져. 재밌어. 야 용띠. 자 치리오님 반갑습니다. 치리오님. 그대가 부네요. 내 가슴 안에 그대라는 바람이 언제나 내게 그랬듯이 내 맘 흔들어 놓고. 켄지님. 그대가 부네요. 재미없어. 진짜 개노잼이야. 켄지 진짜 노잼이야. 진짜. 켄지님 진짜 아~ 노잼이야. 노잼. 심노잼. 이악 물고 부르는 거 봐. 어우 재미없어. 자 이거 저스티스 형님으로 갈게요. 저스티스 형님이 너무 잘 부르셔갖고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그대가 부네요. 내 가슴 안에 그대라네 바람이 언제나 내게 그랬듯이 내 맘은 들어놓고 추억이라는 정만 남기고 달아나줘. 어우 좋았어요. 노코 부분 내 맘은 들어놓고 이건데 좀 다르게 부르셨죠? 어떻게 부르셨죠? 내 맘은 들어놓고. 네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냥. 방금은 좀 긴장하셔서 이렇게 다르게 부르신 듯. 자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저스티스 형님은 너무 잘하셨어요. 몰입도가 아주 좋았다. 보통 1번 파트에서 되게 사람 찾기 힘든데 뭐 다행이네요 진짜. 좋아요. 자 2번 파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DOFI님. 안녕하세요. 난 길을 잃었지. 자 KIM님. 난 길을 잃었죠. 늘 그대라는 사람만을 보다가. 저기 킴제이제이님. 예. 아 목소리가 너무 저주받은 목소리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고음이 아닌데도 막 가래 끓는 소리 나고 그래가지고 노래랑은 연이 없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성잡천당한테 기어들어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자 미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네, 김음치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다 똑같은 사람 같아요. 한 명이 PC방에서 이거 다 디코 켜놓고 한 자리 한 자리 옮기면서 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난 길을 잃었죠. 늘 그대라는 사람만을 보다가 단 한 번을 의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대 없는 낯설은 길 위에 남아있죠. 본인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노래에 좀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아니죠. 근데 왜 나대요? 노래만 불렀는데 뭐가 하나 됐죠? 아니 그래도 성적청단에 들어올 정도라면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본인의 노래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에이 빡기우 빡기우. 이런 비영신 같은 놈 새끼. 대포동 미사일님 반갑습니다. 난 길을 잃었죠. 늘 그대라는 사람만을 보다가. 아 너무 밋밋해요. 지금 부르실 때 난 길을 잃었죠. 늘 그대라는 사람만을 보다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단 한 번 의심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한번 더 해줘요. 아니 감정이 전혀 없잖아요. 부르실 때 난 길을 잃었죠. 와 좋대뿐. 늘 그대라는 사람만을. 아니 한 번 더 한다고. 이런 어떤 몰입을 주는 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동요처럼 부르시니까. 1코만 더 주세요. 1코만. 난 길을 잃었죠. 늘 그대라는 사람만을 보다가. 이 부분에서 밋밋해요. 보다가 보다가 좀 끌어야죠. 늘 그대라는 사람만을. 맞지 않았나요? 난 길을 잃었죠. 난 길을 잃었죠. 네. 안녕히 계세요. 귀를 잃으신 것 같아. 귀를. 예. 그러니까요. 도현님. 난 길을 잃었죠.
이렇죠 할 때 바이브레이션 난 길을 이거 뭐예요? 무슨 정원기 시동 것입니까?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어거지로 하지 마세요 님들아. 아 진짜 어거지로 떨라고 어떻게든지 난 길을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자연스럽게 보세요. 난 길을 잃었죠. 살짝만 파르르 떨고 그냥 그러고 부르면 되는데 이이이 이래버리니까. 도현님 갈게요. 시작. 난 길을 잃었죠. 호흡 달려서 안 돼요. 됐어요. 땡구님. 난 길을 잃었죠. 리춘비님. 아이 병신 정말. 물개님 안녕하세요. 난 길을 잃었죠. 소리가 너무 작아요 물개님. 아까도 내가 다른 분들 얘기할 때 했었는데 마이크 좀 다들 키워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 크나요? 네. 그대를 아니죠 난 길을 잃었죠 였잖아요. 아 죄송해요. 정신 안 차리실 거예요? 자리했습니다. 네 정신 차리세요. 본인 뺨 한 대만 때려주면 참 좋겠네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시원하네요. 예 네, 좋습니다. 시작. 난 길을 잃었죠 내 그대라는 사람아.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가는 포인트가 잃었죠에서 일 그리고 그대라는에서 그대 이 부분에서 바이브레이션 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 지금 안 하고 계시거든요. 난 길을 잃었죠 바이브레이션 들어갔죠. 그 다음에 늘 그대라는 사람만을 이 부분 살짝 들어갔죠. 바이브레이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게요. 난 길을 잃었죠 내 그대라는 사람만을 늘 그대라는 사람만을 보다가 시발 그냥. 어렵네. 민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할게요. 난 아,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소트님 갈게요. 난 길을 잃었죠 늘 그대라는 사람만을 보다가. 아 근데 호흡을 너무 조절을 못 하시는데요 서트님은? 호흡을 너무 못 써요 지금. 난 길을 잃었죠 늘 그대라는 사람만을 하고 바로 빡셔야죠 보다가. 아, 네. 그래야 다음 부분을 부를 수 있는데 지금 호흡을 전혀 못 쓰고 계세요. 아 진짜 내가 옆에 있었으면 그냥 어퍼컷으로 담낭 한 대 제대로 후려버리는데. 아 참 답답하게 부르네. 난 길을 잃었죠 좋아요. 늘 그대라는 사람만을 보다가 단 한 번이 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대 없는 낯설은 길 위에 남아있죠. 호흡 빡세죠 막상 이렇게 해서 세보니까. 근데 훨씬 더 네. 듣기가 좋아요 소트님. 아 감사합니다.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석용. 괜찮네요. 꺼져. 외고 여자님? 아, 들리나요? 아, 목소리가 근데 별로예요, 외고 여자님. 아니, 닥치세요. 네가 갑니다. 닥치세요. 아니, 닥치세요. 노래하지 마세요.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을게요. 소리 끌게요. 소리 끌게요. 아, 할게요. 가보죠, 한번. MZ시 화법 쓰지 말고 예의 있게. 한번 가봅시다. 건들거리지 마. 예? 예의 있게 얘기해. 한번 가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 바로 안 들어줄게. 바로 안 들어줄게.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 MZ식 화법 쓰는 새끼들은 싸가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안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싸가지가 없습니까? 해보죠, 가보죠. 어디서 건들거려, 이 개새끼들이. 뭐 지들 건다려 보여. 스왁. 다음 이만별님. 난 길을 잃었죠. 오, 좋아. 늘 그대라는 사람만을 보다가 단 한 번 의심하지. 잠깐만요. 의심을 단 한 번. 의의를 너무 의식해서. 아. 의의 그 일론 머스크 의의 느낌 났어. 그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뭔 느낌인지 알죠? 의의. 뭔 느낌 날 것 같아요. 예. 아. 단 한 번 의심하. 아, 저 의의를 잠깐만. 발음이 어렵네요. 의의. 네. 단 한 번 의심하지. 아, 오케이. 의의는 안 가고 의로 의심하고 의로 가야 돼요. 의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단 한 번 의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대 없는 낯설은 길 위에 남아있죠. 오, 되게 좋다 이거. 이렇게 들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자, 다음 이성민님. 꿀꿀 동적이다. 동적. 동적이 방송을 한다. 꿀꿀 꿀꿀. 이거는 사회적인 지능이 낮으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루빨리 인터넷 실명제가 이루어져야 이런 미친 개찐따 새끼들이 얼굴 안 보인다고 익명성 믿고 익명 뒤에 숨어가지고 개병신 짓거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부적인 어떤 개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세 분이거든요. 안석영이가 너무 잘해버렸네. 소트님부터 한번 가시죠. 네, 소트입니다. 난 길을 잃었죠. 늘 그대라는 사람만을 보다가 단 한 번 의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대 없는 낯설은 길 위에 남아있죠. 맞습니다. 난 길을 잃었죠. 늘 그대라는 사람만을 보다가 단 한 번 의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대 없는 낯설은 길 위에 남아있죠. 임한별입니다. 난 길을 잃었죠. 늘 그대라는 사람만을 보다가 단 한 번 의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대 없는 낯설은 길 위에 남아있죠. 오, 야, 이거는 이만별님 가야겠다. 이만별님이 되게 부드럽게 잘 불러주셨어요. 강약 조절이 너무 좋았다. 이만별님으로 2번 파트를 가져가시고 소트님이나 뭐 안석영님은 3, 4, 5, 5번 파트 있으니까 글로 가시는 게 좋겠네요. 두 분 뭐 다 잘하시니까. 자, 3번 파트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파트는요, 3-1과 3-2가 있고요. 3-1부터 들어볼게요. 아, 하 조에서 이거 진짜 빡센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호흡이 돼야 돼요. 너무 어렵게 노래를 만들었어요. 3-2입니다. 개빡세네. 비비님. 가져가세요. 오. 좋은 기억마저도. 뭐 근데 잠시만요. 너무 높지 않나요? 잠깐만요. 가져가세요. 이건데요? 가져가세요. 좋아요.
좋은 기억마저도 그대가 없이는 내겐 짐만 될 텐데 자꾸 꺼내보면 그리움만 커져서 다시 잠시만요. 근데 이게 지금 부르시는 분이 H9님이 목소리 톤이 좀 높아가지고 이게 가성이랑 진성이랑 약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가성으로 불러줘야 되거든요. 꺼내보면 그리움만 커져서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약간 섞어서 내는 듯한 느낌? 자꾸 꺼내보면 그리움만 커져서 약간 소리가 커져서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 아쉽다. 그 목소리가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음색이랑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DK님 가져가세요. 아니요 아니요 가져가 소리가 너무 세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세요는 뭐예요? 안 돼요. 간짬뽕님 가져가세요 가져가가 아니라 가져가세요 좋은 기억마저도 이를 따뜻한 느낌 못 내요? 지금 딱 들어보시면 따뜻하지 않나요? 약간 웜톤이야 목소리가. 가져가세요. 근데 지금 이분은 약간 소리가 네. 낚싯줄 같아요. 네, 봄날과 같았습니다. 뭐라는 거야? 자, 다음 김대엽님 가져가세요 좋은 기억마저도 그대가 없이는 내겐 짐만 될 텐데 자꾸 꺼내보면 그 잠깐만 너무 가볍게 불러 지금 소리는 좋은데 네. 자꾸 네. 꺼내보면 자꾸 꺼내보면 그리움만 커져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좀 자꾸 스타카토로 끊어서 부르는 듯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내겐 짐만 될 텐데 심쉬고 자꾸 꺼내보면 그리움 보면은 여기서 네. 숨 안 쉬어요. 자꾸 네. 꺼내보면 그리움만 커져서 한 호흡으로 쭉 가요. 네. 가져가세요 좋은 기억마저도 그대가 없이는 내겐 짐만 될 텐데 자꾸 꺼내보면 그리움만 커져서 다시 돌아가는 길 발걸음. 아 근데 이분은 너무 밋밋하다 뭔가 자꾸 다시 돌아가는 길 발걸음 또 멈추게 해줘 이렇게 끝나요. 끄듬 처리를 할 때 어느 정도는 조금 페이드아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전혀 밋밋하게 좀 끊어서 부른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는 잘하시는데 네. 왜 자꾸 끊어 부르시는지 네. 모르겠네. 이따가 다시 한번 뵐 때는 조금 길게 네. 좀 해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랭보님 가져가세요 좋은 기억마저도 그대가 없이는 내겐 짐만 될 텐데 자꾸 꺼내보면 그리움만 커져서 다시 돌아가는 길 발걸음 또 멈추게 하죠. 와 이분 진짜 특이하다. 어떤 부분은 괜찮은데 어떤 부분은 되게 이상하네. 그 가성이랑 뭔가 이렇게 좀 성대 접지해가지고 내는 소리랑 구분감이 너무 세서 딱 중간이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가져가세요 좋은 기억마저도 그대가 없이 아 이분 저기로 부르네. 반가성으로 부르네. 아니 어떻게 이 부분을 가성으로 부르세요? 사실 이 부분에서 가성이 나오는 부분은 그리움만 커져서 이 부분에서 이제 빌드업이 돼가지고 가성으로 이제 바뀌는 부분은 있는데 이 전 부분은 사실 진성으로만 불러야 돼요.
가져가세요. 좋은 기억마저도 그대가 없이는 내겐 짐만 될 텐데. 진성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져가세요. 좋은 기억마저도 그대가 없이는. 가성 섞으니까 소리가 이상해요. 다시 한 번만 불러볼게요. 진성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진성으로? 가져가세요. 좋은 기억마저도 그대가 없이는. 봐봐, 그대가 어. 이 소리가 문제라는 거지. 성대가 뒤집어지는 이 소리를 이제 내는데 이거는 좀 되게 신기하게 부르셔서 예, 알겠습니다. 예. 메탈 슬러그 소리. 아. 이 소리네 근데. 메탈 슬러그 그 잡채네. 민재 님. 가져가세요. 민재님은 좀 불쌍하게 불러요. 가져가세요. 아사 직전이에요 지금. 누가 그렇게 부르라고 했습니까? 가져가세요. 좋은 기억마저도 그대가 없이는 내겐 짐만 될 텐데. 따뜻한 웜톤으로 내라 그랬더니 말라 죽어가면 어떡해요. 가져가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들어가세요. 다음 윤혜님, 윤희님. 가져가세요. 조금만 더 얇게 뺄 수 있을까요? 가져가세요. 조금만 더 얇게 뺄 수 있을까요? 가져가세요. 조금만 더 얇게 뺄 수 있을까요? 그만하시죠. 네. 자, 다음 찐님 시작할게요. 네. 가져가. 잠깐만 찐님 진짜 가요. 다시 들어볼게. 시작. 가져가세요. 찐님은 부르실 때 약간 민경훈님 옛날 창법처럼 부르세요. 가져가세요. 뭐야 이게. 네네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하지 마시고. 뭐가 문제예요 지금? 얇게 쭉 가야 될 것 같은데. 얇게 쭉 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시작. 가져가세요. 세요. 가져가세요. 세요. 좋은 기억마저도 그대가 없이는. 나 찐따야. 찐따라고 광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자꾸 부르실 때마다 이렇게 자꾸 소리가 줄어듭니까? 찐따 마냥. 가져가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개찐따 새끼예요. 나가세요. 코트 아드님.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씨발 조성모예요 뭐예요. 안 돼요 안 돼요. 토리안 형님. 가져가. 전혀 강약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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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호잡님. 가져가세요. 좋은 기억마저도 그대가 없이. 이거는 너무 뺐어요. 너무 빼니까 음정이 흔들리잖아요 자꾸. 안 될 것 같아요 부장님. 아 해볼게요. 가져가세요. 와. 땡큐 땡큐 애니멀 싱크. 자 김대현님 한 분 남았거든요. 가져가세요. 좋은 기억마저도 그대가 없이는 내겐 짐만 될 텐데. 자꾸 꺼내보면 그리움만 커져서 다시 돌아가는 길 발걸음 또 멈추게 하죠.
이거를 너무 한 호흡에 네. 가기 힘드니까 이렇게 바꾸죠. 그냥 자꾸 꺼내보면 그리움만 커져서 이렇게 차라리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한 호흡에 가기도 너무 빡센데? 자꾸 꺼내보면 그리움만 커져서 다시 돌아가는 길 발걸음 또 멈추게 해줘. 와, 차라리 끊어서 가시죠. 한번 편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쉬고 싶은 부분에서. 자꾸 꺼내보면 그리움만 커져서 다시 돌아가는 길 발걸음도 멈추게 하죠. 오, 좋아요.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한데? 딱 방금처럼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네. 추억엔 바람을 타고 언젠가 흩어질 텐데 와우 와우 와우.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이 정도면 네. 충분하죠. 네. 아, 감사합니다. 이제 4번 파트 찾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4번 파트 또 역시 4-1, 4-2가 있습니다. 자, 4-1부터 들어볼게요. 아, 이거 어렵네요. 4-2입니다. 아, 이것도 빡세네. 일단은 4-1부터 봅시다. 나초님. 추억은 사랑을 잠시만요. 난 잠시만요. 추억은 사랑을 닮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그곳엔 아직도 그대가 있어서. 시작. 추억은 사랑을 닮아 저 사랑을 닮아는 뭐예요? 추억은 사랑을 닮아 추억은 사랑을 닮아 닮아 닮아. 뭐 하는 거야 이 새끼 이거. 다음 분. 추억은 사랑을 닮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저기요? 몇 살이세요? 네. 몇 살이에요? 16입니다. 16살? 다비드 수비드님? 네. 추억의 사랑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비드 수비드님? 난 자꾸 돌아보겠죠. 그곳엔 아직도 그대가 있어서. Thank you! 아니머신건 돌덩이님? 추억은 추억이 사랑을 닮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노래를. 추억은 사랑을 닮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추억은 사랑을 닮아 사랑다잉엔. 자, 나가세요. 다음 분 레이우님. 추억이 사랑을 닮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그곳엔 아직도 그대가 있어서. 근데 약간 옛날 박효신 느낌 좀 나네. 어느 날 뒤돌아보다 어느 날 뒤돌아보다 이거 뭐예요? 어느 날 뒤돌아보다 어느 날 뒤돌아보다 아, 이게 라이브만 맨날 넌 손이 상황가서 손은 시작을 돼 니가
왜 갑자기 그렉으로 가세요? No,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존나 촌스러워요. 어느 날 뒤돌아 보다 했다 치고 그대가 나를 본다면 이 부분 이제 해볼게요. 시작. 그대가 나를 본다면 나 어떻게 하죠? 아무 말 못하는 오 나를 잘 알잖아요. 어? 소리가 왜? 아 보면 뒤집을 안 하셨네. 레이오님 안 보면 뒤짐 그 세팅을 안 하셨네. 어? 어떤 거야? 안 보면 뒤짐이라고 네. 그... 아이씨 이런 걸 좀 하라니까 왜들 안 하고들 들어오는 거야 싸가지 없는 개새끼들. 죄송합니다. 자 안석용 저만의 스타일로 가보겠습니다. 네 추억은 사랑을 닮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그곳에 나 아 이거 너무 이상하다. 그대가 있어서 아 이상해 이상해 이거는 가성으로 바꿔줘야지 왜 이걸 다 진성으로 어느 날 뒤돌아보다 뭐하는 거야 그대가 봉사 새끼가 나를 본다면 나 어떻게 해야죠 아무 말 못하는 나를 잘 알잖아요 이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원곡대로 가볼게요. 시작. 추억은 사랑을 닮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그곳은 아직도 그대가 있어서 그대가 있어서 너 때문에 나도 이상해지잖아. 그곳은 아직도 그대가 있어서 추억은 사랑을 닮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그곳은 아직도 그대가 있어서 어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다 그 다음 4번 파 4다시 시작 어느 날 뒤돌아보다 oh, yeah. 그대가 나를 본다면 나 어떻게 하죠 아무 말 못하는 좋아 나를 잘 알잖아요 oh, yeah. 이 새끼는 노래 숙지가 아예 안 돼 있는 새끼네 이거 아이씨 발 저번 주에 잘해놓고 이렇게 이상한 뻘짓거리를 해가지고 자기 이미지를 자꾸 떨어뜨려요 어떻게든 좀 데리고 가보려고 했는데 대갈박에서 정신 상태가 안 돼 있는 새끼야 이 새끼는 자 알겠습니다 안석용 땡이고요 자 다음 양봉원님 나와주세요 추억은 사랑을 담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병신 새끼 레이오님 말고는 없네요 워낙 어려운 파트다 보니까 레이오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억의 사랑을 닮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그곳은 아직도 그대가 있어서 음질이 엄청 안 좋아졌네 어느 날 뒤돌아보다 자 이 소리 이거 잡아야겠다 어느 날 뒤돌아보다 그지 나 너무 많이 꺾지 어느 날 뒤돌아보다 오우 예 오우 예 니들은 닥쳐 니들은 닥쳐 탈락된 새끼들이 채팅창에서 뭐 씨발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들어와서 해봐 예예예 두 번이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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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예. 오, 예. 이거잖아. 예. 오, 예. 이거잖아. 오, 예. 또 그렇게 많이 안 꺾어요. 그럼 네가 한번 해 봐 봐. 오, 예. 이렇게 오, 예. 오, 예. 오, 예. 아, 얘를 자꾸 이상하게 하네. 그러면 한번 레이우님 식대로 한번 그냥 프리하게 불러볼래요? 어느 날 뒤돌아 보다 오예 그대가 나를 본다면 나 어떻게 하죠 아무 말 못하는 나를 잘 알잖아요 레이오님 지금 멜론이든지 네. 뭐든지 음악 그거 꺼내갖고 그 부분만 계속 한번 듣고 부르지 마시고 계속 한 10번 듣고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뇌에다가 입력한 다음에 나중에 약간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연습을 좀 하고 계세요. 페어링이 필요해. 자 5분 파트로 가볼게요. 4분 파트 일단 약간 공석이긴 한데 5분 파트에 잘하시는 분이 또 4분 파트로 또 가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5분 파트 드디어 넘어왔어요. 5-1 들어볼게요. 그래서 아픈가 봐요 아우 아우 이것도 개빡세네. 울어도 술이 잡아도 어 너무 이게 아 호흡이 말도 안 되게 좋아야 돼. 어려워. 음원대로 하는 거 진짜 개 어렵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고래님 그래서 아픈가 봐요 한 번쯤 꼭 한 번쯤은 그대도 날 볼까 봐. 어 이거 호흡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같이 한꺼번에 가신다고요? 아, 그래서 아픈가 봐요 쉬고 한 번쯤 꼭 한 번쯤은 쉬고 그대도 날 볼까 봐 쉬고 오늘도 기다려요. 오케이? 그래서 아픈가 봐요 한 번쯤 꼭 한 번쯤은 그대도 날 볼까 봐. 근데 님아 이게 님은 그대도 네. 날 볼까 봐 이게 좀 이상해요. 그대도 날 볼까 봐 볼을 이상하게 부르세요. 바로 볼로 가요. 바로 볼로. 그대도 날 볼까 봐 봐봐 볼까 봐 이러잖아. 고래님은 제가 봤을 때 네. 싸대기한테 맞으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안 맞아서 그래요. 맞았습니다. 목소리 톤이 박효신 노래랑 좀 잘 어울려가지고 내가 이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던 건데 안 되는 것 같아. 고래님은 가성 영역이 아주 그냥 별로야. 패스 네, 패스 볼까요? 아쉽 네 아쉽네요. 다음 흥님 나 평생 꽃만을 꽃 좋아하잖아요 꿈은 안 들잖아도 나 이 순간을 나 평생 떨렸죠 그럴 때 난 거니까 술 마셨네 내내 이면서 세상은 날 싫어해 그렇지 그렇지 진짜 미친 새끼네 저거. 승현님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승현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아픈가 봐요 한 번쯤 꼭 한 번쯤은 그대도 날 볼까 봐 오늘도 기다려요. 아, 울어도 소리쳐봐도 모른 척 버리려 해도 잊지 못할 그 사람 오늘도 진짜 칼음정이다 칼음정 미쳤다. 승현님 잘 들었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정 존나 칼이다. 와 신천섭님 그래서 아픈가 봐요 한 번쯤 꼭 한 번쯤은 그대도 날 볼까 봐 볼까 봐는 뭐예요? 그대도 날 볼까 봐 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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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다려. 와 오늘도 까불까불 그래서 아 진짜 너무하신다 이거는. 이거 좀 해봐야지. 까불까불 비영신 새끼 꼬꼬까까. 정대만님 반갑습니다. 아 정대만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아픈가 봐요. 한 번쯤 꼭 한 번쯤은 그대도 날 볼까 봐. 오늘도 기다려요. 그 존나 안 어울리는데요? 그렇, 이렇게 안 어울리죠? 다른 거 해서 다시 올게요. 버텨. 알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이상하게, 이상해. 자, 지금 연습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레이우님 지금 4번 파트였잖아요.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고 가볼게요. 네. 추억의 사랑을 닮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그곳엔 아직도 그대가 있어서. 좋아요. 사다시 야 얼마나 연습됐나 볼게요. 어느 날 뒤돌아보다 oh yeah. 좋아. 그대가 나를 본다면 나 어떻게 하죠? 아무 말 못하니 나를 잘 알잖아요. 오! 나쁘지 않은데요? 레이온님 많이 좋아졌는데요? 자 이제 승엽님 가볼게요. 승엽님은 5분 파트죠? 그래서 아픈가 봐요. 한 번쯤 꼭 한 번쯤은 그대도 날 볼까 봐. 오늘도 기다려요. 어우 좋아요. 울어도 소리쳐봐도 모른 척 버리려 해도 잊지 못할 그 사람 오늘도 기다려요. 나를 잘 알자. 안성영의 반주로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신의 추억은 사랑을 닮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부네요. 내 가슴 안에 그대라는 바람이 언제나 내게 그랬듯이 내 맘은 들어놓고 추억이라는 정만 남기고 달아나줘. 난 길을 잃었죠. 늘 그대라는 사람만을 보다가 단 한 번이 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대 없는 낯설은 길 위에 남아있죠. 가져가세요 좋은 기억마저도. 그대가 없이는 내겐 짐만 될 텐데 자꾸 꺼내보면 그리움만 커져서 다시 돌아가는 길
발걸음도 멈추게 해줘. 추억의 사랑을 닮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그곳엔 아직도 그대가 있어서 그래서 아픈가 봐요. 한 번쯤 꼭 한 번쯤은 그대도 날 볼까 봐. 오늘도 기다려요. 어느 날 뒤돌아보다 그대가 나를 본다면 내 어떻게 하죠. 아무 말 못하니 나를 잘 알잖아요. 추억은 바람을 타고 언젠가 흩어질 텐데. 울어도 소리쳐봐도 모른 척 버리려 해도 잊지 못할 그 사람 오늘도 기다려요. 나를 잘 알잖아요. 아, 좋았어요. 다들 너무 좋았어요. 이야, 이 어려운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아주 좋았어요. 저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네네. 저 실은 그 승엽님이 저 대학교 때 이제 스승님이시거든요. 아, 승엽님이 또 이게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실 때 네. 제자분이었구나. 네, 맞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덜 맞아서 저래요. 그때 좀 많이 패스해야 되는데. 아, 두 분의 콜라보 아주 좋았어요.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두 분. 네, 감사하고요. 다음 네. 주는 라이프야. 무슨 노래 하면 돼요? 예뻐서 하시죠. 예뻐서 합시다. 여러분 드디어 예뻐서 합니다. 예뻐서 그 노래입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